현재 우리가 오피스 스페이스 웹 시리즈를 약 20회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전에 없던 종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없던 종류, 지금까지 없던 그런 새로운 방식이라서 이게 뭔가 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정리하면은 이 오피스 스페이스 웹은 글자 크기가 좀 작네요. 조금 키워서 일단 얘는 첫 번째 시리즈예요. 오피스 스페이스 웹 is the first series of OP입니다. 그럼 다른 시리즈도 있단 말이겠죠? 따라서 이어지는 OP 다음에는 OP 마니터리 시스템 시스템 시리즈가 또 들어갈 거고 템 있고 이어서 또 OP 트랜스포트 인프라죠. 인프라 이것도 마니터리 인프라로 하고 봐야겠네요. 시스템이 아니라 인프라 은행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뱅크라든가 뭐 인슈어런스라든가 스탁 익스체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니터리 인프라이드라는 거죠. 등등등. 심지어 화폐를 발행하는 그죠? 마니 이슈언스라고 해야 되나요? 마니 이슈 화폐 발행 역시도 마니터리 인프라이드라는. 그리고 OP 트랜스포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든가 혹은 전체 국가 전체의 트래픽을 컨트롤 그것도 오토노머스 트래픽 컨트롤 그러니까 로지스틱 물류도 포함되겠죠. 로지스틱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등등등등 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뭐가 나오고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이 OP 스페이스 웹입니다. 근데 오피스 스페이스 웹에서 주로 다루는 건 뭐냐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디벨로퍼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오피스 스페이스 웹의 과제입니다. 이걸 만들어야지 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이 마니터리 인프라도 만들고 또 트랜스포트 인프라도 만들고 다른 모든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에코시스템 이죠. 에코시스템은 결국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아니요. How to code and how to collaborate.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 여기에 주된 주제입니다. 누구 간에? Among developers. 프로그래머들 간에 어떻게 협동을 해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에코시스템이고 오피스 스페이스 웹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스페이스 웹이 어떤 종류의 그러면은 어떤 에코시스템인가 하는 거죠. 얘는 이걸 ODE라고 표현을 해요. 왜 ODE냐니까 노드 더하기 노 더하기 노드 하면은 부정과 부정이 결합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날아가 버리고 ODE만 남잖아요. 그래서 ODE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엣시 디벨로퍼 에코시스템 줄여서 ODE가 그럼 ODE는 노드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ODE 그 자체는 이거는 슈퍼셋입니다. 슈퍼셋 of 노드입니다. 노드의 기초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노드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드와는 좀 다릅니다. 왜 노드의 기초하고 있느냐 하니까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펑션들이 ODE에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포함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 첫 번째 같은 경우 npm인데 여기는 no npm입니다. no npm 패키지 매니지먼트가 없단 말이죠. 패키지 매니지먼트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다른 펑션들이나 모듈들을 불러서 쓰느냐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append dictionary라고 하는 펑션 그죠? 역할입니다. 이것이 ops 스페이스 웹의 구성을 하는 펑션 중에 fn dictionary. fn은 펑션입니다. 펑션 딕셔너리가 npm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들은 npm 인스톨 이런 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npm 인스톨 뭐 글로벌 G 주고 뭐 다음에 뭐 세이브 뭐 데브 주고 뭐 패키지 이름 그죠? 뭐 rxjs 이런 식으로 모듈을 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no 인스톨입니다. no 인스톨. 인스톨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쓰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얘는 PC 기반이잖아요. 얘는 웹 기반. PC에다가 뭐 웹스톰을 설치하거나 뭐 VS 코드를 설치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거나 하는 에디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모듈을 설치하고 그리고 뭐 Git도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고 웹 기반이니까 웹 기반의 에디터, 웹 에디터들이죠. 에디터 예를 들어서 뭐 아톰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스택 브릿지 같은 VS 코드의 웹 버전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Git도 여기에 통합시켜 있으니까 웹 에디터에 통합돼 있으니까 별도의 Git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 같은 경우는 NVM으로 하죠. 노드 버전 매니지먼트에서 각 모듈들의 버전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버전 관리도 없습니다. No V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머신러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래머들이 자기가 쓸 모듈들의 버전이 어떤 것인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글자 세 개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요? 틸트를 쓰기도 하고 혹은 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글자 1.2.3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 메이저, 마이너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저 에러 수정하는 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데 그 과정을 ODE에서는 머신러닝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머신러닝이 어떻게 이걸 그럼 관리하느냐? 그것도 문제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필드의 FN에서 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뭐 유저들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이걸 노드를 쓰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뭐 NA입니다. Not available.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지금 쓰고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개발 과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학습 기간 노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내가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쯤 알고 있다 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걸 익히는데 learning time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period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최소 어떻게 되나요? learning period는 최소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지 노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주제라 그러면은 뭐가 있나요? 뭐 바벨이 뭔지 알아야 되고 웹팩이 뭔지 알아야 되고 끝도 없이 이어지죠. 그룬트, 걸프, 브라우저로 파이, 뭐 심, 모카, 차이 등등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less than one hour 한 시간이면은 쓸 수 있게끔.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노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노드이 구성되는 작동 메커니즘을 익혀야지 쓸 수가 있지만은 ODE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이 아니라 많아야 100명 정도만 그걸 하고 나머지 99만 9,900명은 그냥 펑션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적어도 100명 정도 less than 100명 정도의 숫자가 이 ODE를 구성을 합니다. ODE 코어 디벨로퍼라고 되는 거죠. 디벨로퍼. 지금의 노드 디벨로퍼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99만 9,900명은 그냥 디벨로퍼예요. 그냥 디벨로퍼들은 1시간 이내의 학습 기간으로도 ODE에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패키지 매니지먼트 할 필요도 없고 인스톨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버전 매니지먼트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각종 이러한 모듈들 노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듈들을 익힐 필요가 없이 구성되는 거고 그리고 노드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까지 지원을 합니다만은 ODE는 모든 랭귀지입니다.
All language. 이걸 다 지원하는 것이 OD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좀 다르다 라는 거. 아, 이게 아니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ODE라고 하는 개발 환경, 그 개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오피스페이스 웹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약 20개 정도 가까이 에피소드가 올라갔고, 그리고 대략 80개 정도 더 올라가서 100개 정도로서 이것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2018년 7월 중으로 요거 틀을 잡아서 공개를 할 겁니다.